저젠탑 골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지금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극복하기 위해 신분이 있는 유튜버에게 한층 표현을 배워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어차피 와드 바꿔도 굉장하는데 그냥 와드를 사지 말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 찾아왔다는 것을요. 존나 못생겼네, 시택년. 반갑습니다, 유령고 친구들. 시청자들과 함께라면 다이아도 갈 수 있는 남자 젠탑입니다. 여러분도 딸문 으르곳은 1레벨 존나셋에서 초반부터 기강을 잡아야 하거든요. 딱 걸렸죠? 낙대! 하하, 개쫄았죠? 당신은 이제 경험치도 못 먹어요. 저 10대년 개쫄보인데요. 두 번째 라인 경험치도 안 먹는데요. 4분 개터는 중이에요. 편하게 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다 벌써 1회차라 제가 캐리할 수 있거든요. 28년아, 이건 내 제모하는 새끼죠. 얼마나 편하게 하면 정글링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입판하다가 녹 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우르곳으로 라인 프리징을 자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스킬로 몸으로 맞으면서 라인을 땡기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바나가 루밍을 가더라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선생님 잘못 걸은 것 같은데요. 아, 우리 긴드님이 서운하시구나. 저도님이 독특거기한테 성킬 따였을 때 찾아갈 뻔했어요. 18대까요. 제발. 잡았죠? 갈갈갈갈갈갈갈갈갈. 하하, 또 아니라 개거리 주죠? 쭈, 바로 넘겨주시고. 하하, 벌써 킬각인데요. 10세기가 미쳤나? 여기 갈갈갈갈갈갈갈갈. 시청자님들 성능이 지리는데요. 우르곳은 또 이렇게 W 중간에 끄고 평탄 없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거 기분이 참 섹스한데요. 하하. 저 좀 기다려줄래요? 싸운 거로 봐요. 저 가고 있어요. 18바가요, 그냥. 저 사전 준비 들어서 단단하거든요. 나이스 바텀. 저거 싹 다 잡아요. 낙대. 끝. 좋아요. 저는 블랙 출신이라 솔직히 여기는 너무 쉽네요. 빨리 판 이기고 올라가야겠어요.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부모님 뭉쓸만한 일 있나요? 아, 몰랑 들어가. 너무 빨리 죽여서 궁을 못 썼어요. 아, 제 궁만 들어가서도 할만했는데. 근데 왜 맨날 숟가락들은 한눈 팔 때마다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죠? 킨드이야, 용가자. 이 똘 주느라 용가자고. 제가 정글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용이 나와서 핑을 찍었는데도 외두껍이랑 전령까지 잡고 오는 건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킨드가 지나가는 동안 상대는 용 쪽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골드는 원래 일어나요? 부모님 제 쪽으로 오세요. 그거 맞아요, 부모님. 좋아요, 하하. 그럼 안타도 이겼으니 레드나 먹을까요? 이 숟가락년이 미쳤나? 레드는 원래 탈 거예요, 이 시태년아. 형 같은 소리하고 있네. 형광펜으로 대가리 존나 쳐버릴까 보다. 저거 뺏겼으면 또 혼자 뒤져서 레드 줬을 게 뻔하거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로 뒤졌잖아요. 저는 숟가락년이 레드를 간수하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먹길 잘했죠, 그쵸? 두고 안에서부터 그들은 언제나 저희들을 지탱해주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재미없는 라인을 안 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들을 차별하고 있어요. 이걸 보세요. 그냥 가고 있었는데 혹시나 제가 뺏을까봐 백핑을 치는 모습을요. 저는 이 친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차별과 핍박을 받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뺏기기 전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 작은 몽둥이로 힘들게 바위개를 때려놓고는 쓸쓸히 떠나는 저 뒷모습에 저는 매일 방에 틀어박혀 게임하는 저에게도 밥을 챙겨주시는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부모님, 이거 먹어요. 이건 당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쯤은 도구들에게, 아니 서포터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따다키마스. 그리고 무무님이 이분도 완말없이 따라다녀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 무무님, 저리요 부탁에 둘이서 바로니나 먹을까요? 끝났네요. 자, 그럼 오늘도 외쳐볼까요? 끝나고 무무님한테 명해줬는데 화가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도구들, 아니 서포터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섹스!